주얼요택이 오늘은 예뻐 보이는 술을 가져왔죠. 이건 지난번 여의도에 새로 생긴 더현대 갔을 때 거기 식품관 쪽에서 팝업스토어로 팔고 있었던 셀처예요. 탄산수, 알코올이 들어간 알코올 탄산수. 작년에 한창 유행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그 알코올 탄산수 제품입니다. 소셜드링크라고 RTD로 나온 건데 엄청 예쁘게 나왔잖아요. 얘는 보드카 베이스, 얘는 진 베이스, 얘는 럼 베이스인데 좀 전에 까본 건 이 럼 베이스 화이트 럼 앤 피나콜라다, 피나콜라다 맛 제품입니다.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, 오늘은 수요일인데 정말 그 탄산수, 왜 우리 뭐 탄산수 제품 먹으면은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. 그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향만 나. 그 피나콜라다의 향. 그리고 제가 요거 먹어봤는데 얘도 정말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탄산수인데 먹다 보면 취해지는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셀처는 안 먹어본 사람들은 무슨 맛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수 제품 있잖아요. 뭐 유명한 거 뭐 있지? 시그램이랑 뭐 그런 거? 트레비. 그런 거 먹으면 처음에 되게 낯설잖아요. 물인데 탄산이 너무 약간 묘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. 생수랑 다르게. 근데 걔네들이 먹다 보면 알코올이 올라오네? 그 느낌이 어느 순간 나. 그리고 가양이 되게 많이 돼 있고. 그래서 여기 새로 나온 데고 뭐 어느 나라 거더라 이게?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거예요. 파티 드링크 느낌의 셀처로 나온 제품입니다. 먹어보면은 사실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. 향밖에 없고 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말리부 같은 데서 나는 그 코코넛 향과 피나콜라다에 나는 그런 묘한 과일 향들이, 파인애플 향이 나는데 맛은 탄산수다. 아무런 맛이 없다. 그래서 여의도 더현대 가가지고 술을 이것저것 샀는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먹어버렸고 남아있는 게 요 세 가지였는데 얘는 며칠 전에 제가 먼저 먹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걸 하나 남았고 요것도 조만간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차갑게 먹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. 특이해요. 먹어볼래?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단 거 같다는 착각을 주게 하네. 단다는 착각이 들어서, 그러니까 후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. 맛있는 걸 먹인다고. 근데 실제로 이 안에는 설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술보다 당분 같은 게 적어서 칼로리가 엄청 적겠죠. 그래서 술은 마시고 싶지만 살은 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술이지 않을까. 왜 칵테일 같은 게 술 자체는 사실은 열량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술에도 다 당분이 들어가 있고 그 술 칵테일을 만들면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걸 섞고 시럽을 넣다 보니까 당이 폭발하게 돼요. 그래서 칼로리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제품, 이런 셀처 종류는 그런 데에서는 좀 자유롭게 술을 먹을 수 있는, 5도면 사실 맥주랑 똑같은 도수거든? 근데 먹는 느낌은 엄청 가벼워. 물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순수 탄산수에 약간의 착향을 하고 거기에 알코올을 섞은 건데 제가 정확하게 셀처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이거 최근에 한국의 어메이징 브루에서도 셀처가 나온 거를 봤었고 이제 국내에서도 셀처가 나오는 거 같은데 국내 다른 셀처도 나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소셜, 일단 캔이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제 거 3개랑 선물용으로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 너무 예쁘다고 하네요. 그래서 되게 예쁜 데인 것 같고 또 새로운 제품 나오면 광고 좀 주십시오. 협찬해주세요.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아무 소술인지 모를걸? 되게 가볍게 취하면서 꽃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셀처 제품이었습니다. 아직 국내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서 셀처 제품이 없다 보니까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빨리 편의점에서도 이런 게 좀 생기면 되게 재밌게 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이걸 먹으면서 마치 음료수나 탄산수를 먹는 것처럼 조용히 취해가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들 화이팅!